호이야, 내가 너에게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, 또 교육적인 이야기를 녹음해서 보낸다. 우선 네가 공부하는데, 내가 마음은 간곡하지만은 내 뒤를 보살피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표현이 되지 않아서 참 미안하다. 얼마나 네가 고생하고 외로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겠는지 생각만 해도 나는 네게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. 그러나 도인은 마음이 넓고 또 내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나를 항상 생각하고 전화도 해주고 그러지.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생각이겠냐. 그래서 내가 그저 돈이 생기기만 하면 제일 첫째로 네게다가 보내주려는 생각이 많은데 쓸 데가 많다 보니까 또네 엄마가 공부하느라고 하는데 그 석사 공부하는데 자가지고 지원하느라고 너에게 내가 제때제때 용돈도 보내주지 못했다. 그런데 오늘은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한 30분 강의를 하려고 해.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얘기하지만은 한때에는 우리나라가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남존여비라는 건 남자는 존경하고 여자는 천대한다 그런 뜻이야.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아들을 낳기를 바라고 뭐 딸을 낳게 되면 실망도 하고 이제 그랬지. 또 실제로 여자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한 점이 많았고 또 고생만 하고 남자 위주로 세상이 되어 있고 이제 뭐 그래서 여자들은 고생하고 마음에 고민되는 점 이런 걸 표현할 길도 없고 그런 감은 뭐 지극히 작은 거지만은 남자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은 사회에서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 위주의 사회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어.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로 이 세상에 나온 게참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아. 여자들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많은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에 여성들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 이 사회가 완전히 마비가 되게 돼 있어. 우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고 또 음악을 하거나 뭐 오케스트라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여자들이야. 남자들이 뭐 얼마 되냐? 그다음에 뭐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어디 전부 여자들이 나와서 일하지 않냐? 물론 남자들이 좀 높은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눈에 잘안 보이겠지만서도 어쨌든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남자들의 손으로 이 사회가 이끌려져 가던 때가 점점 바뀌어서 여자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시대로 바뀐다.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매일같이 언론 매체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. 뭐 내가 늘 얘기하지만 백화점이나 어디 가게 되면 뭐 8층, 10층 못 되는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 남자들이 필요한 건한 층이나 두 층밖에 없어. 전부 그다음엔 뭐 액세서리다 뭐다 옷이다 뭐 전부 여자들을 위한 거야.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여자들이 쓰게 돼 있고 남자들은 그저 돈을 벌어도 뭐 돈을 지출하고 살 만한 물건도 없어. 이제 이것이 점점 우리가 보는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
도희가 공부를 하면은 옛날처럼 그냥 뭐 남자들의 뒤나 쫓아가는 정도로 공부한다. 응?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공부를 하든지 네 능력과 네 생각은 아주 똑똑하고 그런 철두철미하고 그런 어떤 남자보다 뛰어날 수 있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. 네가 재주가 많아서 그 많은 재주를 다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야. 응? 우리 두뇌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많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. 생물학적으로 예, 뭐 그 가능성이 100이라고 그러면 그 이 창조된 생물학적인 캐파시티나 가능성 이런 거에 비해서 10%도 활용을 못하고 그냥 간다는 거지. 이게 뭐 훌륭한 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무슨 그런 대단한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종우리보다 머리를 더 많이 썼다 하더라도 뭐 50%를 넘지 못하고 나머지 50%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그냥 인생을 마친다. 그래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100% 이용할 수 있겠느냐.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하지. 그런데서 옛날 그 훌륭한 여성들이 많았다 하는 거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려고 그래. 그런 중에 여기 지금 이메일에 내가 쓴 것이 하이파티아라고 하는 그 옛날 사람이야. 그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거의 1800년 전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 도서관에 관장까지 하고 AD 415년경인가 뭐 죽었어. 그런데 더 살 건데 살해당해서 비참하게 그것도 기독교인들의 손에 죽었는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연구와 이거는 내가 글을 썼고 또 사진도 있고 하니까 네가 참고를 하면 돼. 그런데 이제 금년에 그 깐느 영화제에서 아주 대상을 받은 그 영화가 있어. 그 영화 이름이 아고라야. 아고라. 아고라라는 거는 옛날 그리스 때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러는 그 건물이야. 그런 장소야. 응? 그걸 아고라라 그러는데 지금 국회의사당 같은 거지. 그런데 그런 아고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영화를 찍었어. 그게 이제 금년 12월 뭐 며칠인가 개봉해요. 그때는 도희가 꼭 그 영화를 가봤으면 좋겠어. 근데 그게 바로 하이파티아라고 하는 그 훌륭한 여자에 대한 그 일대기를 영화화로 한 거고 모든 그 배경을 그 옛날 시대, 옛날 로마 시대 때를 전부 하고 의상도 그렇게 입고 그렇게 분장하고 나와서 하는 좋은 영화야. 근데 그 하이파티아라고 하는 그 고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다. 여자가 훌륭하게 사회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금도 좀 힘들어. 남자보다는 힘들어. 그러니까 무슨 뭐 여자가 국무총리와 같다고 나오면 뭐 청문회에서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아주 불리한 조건들 막 내대고 그러고 뭐 남자들이 막 그냥 막 무색주고 막 이래. 그래서 뭐 그 장상 총리인가 누군가 뭐 결국은 이제 청문회에서 떨어졌지 않냐. 뭐 그때 말이 그래. 응? 장상 총리는 뭐 치마를 둘렀으니까 여자지 뭐 어느 남자도 그 곁에 못 따라갈 만큼 뭐 활동적이고 남자들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래. 그렇지만도 본인이 그렇게 똑똑하지만서도 뭐 여러 가지로 그런 큰 자리 국무총리 하는데 응? 뭐 제한 조건이 많아.
남자라면 통과가 됐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개명되고 개명하고 뭐 문명이 아주 발전해가지고 여자들이 아주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그러한 면모라 이거야. 그러면 그 뭐 추후 응? 5세기경에 그 뭐 400년경에 그 시절에 뭐 오죽 했겠냐. 여자들은 뭐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공부도 안 시키고 여자는 그냥 그저 애나 낳고 막 그러다가 가정이나 돌보다가 가는 거야. 무슨 사회생활이라는 거야. 뭐 여자에게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또 공부도 안 시키고 그럴 때란 말이야. 그럴 때 이 아버지가 그 신플라톤 철학이라고 하죠. 굉장히 그때 당시 학문에 체계가 있었어. 플라톤,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이후에 대두된 신플라톤 철학인데 그것은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다 종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플라톤의 생각을 재해석한 그런 학파야. 거기에 아버지가 대가였어요.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플라톤 철학에 대한 강의를 아버지로부터 들었단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플라톤 철학의 대가고 그 다음에는 수학자야. 그래서 이제 뭐 굉장해. 그 유클리드의 기하학이라든가 뭐 무슨 그 알키메데스의 뭐라 하는 이런 거 전부 마스터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우주 관측자야. 그래서 우주에 뭐 하여간 많이 관측하고 그 이제 그때 당시는 지구 중심설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뭐 화성, 목성, 토성도 다 알았어. 그때 당시 그 일곱 개의 행성들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. 그런데 하이파티아는 생각이 달랐어요. 그 왜 달랐냐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화성이면 화성 하나를 그 움직이는 거를 쭉 관찰을 해서 그 궤적을 그 선으로 표시를 해서 쭉 쫓아가 봤단 말이야. 1년 내에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원운동으로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하면 원운동으로 거의 직선운동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가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가 제가 한 방향으로 갈 건데 얼마쯤 가다가는 이게 역행한단 말이야. 응? 이게 가든 앞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뒷방향으로 가서는 또 이렇게 무슨 그 뭐라고 하냐 한나라당 로고처럼 말이야. 그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가지고 또 다시 내려와서 전진한다고. 그러니까 그 내가 그 너한테 보내는 문서에 거의 그림이 있어. 그러니까 그게 화성도 그런 궤적이고 목성도 그러고 토성도 다 그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도 함께 공전하는 거다. 지구도 공전하니까 옆에 화성과 목성이 이렇게 함께 공전하면서 그 공전하는 속도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. 그래서 지구와 화성과 목성과 토성이 다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다. 지금 우리 그 나사나 현대 물리학에서 알고 있는 태양계의 구조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. 그래서 그때 그런 걸 가르쳤어요. 그러면 그 시절에 여자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뭐 공부하는 여자가 없으니까 여자 학생은 없어. 전부 남자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야. 그런데 이 하이파티아가 남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됐어요. 그럼 그때 당시 여자가 사회활동하려면 참 힘들어.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주는 남자가 아주 막강한 남자가 있어야 되거든. 그렇지 않으면 뭐 이쁘게 생긴 여자들을 뭐 그 당시에 남자들이 가만두나 뭐 무슨 뭐 데리고 놀고 연애하고 뭐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지.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했단 말이야. 아버지가 정권도 있고 그런 인정받고 있고 하니까 아무개의 딸이라 하니까 누가 못하는 거야.
그리고 아버지가 지켜줄 수 있어. 자기 딸을 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아주 파워풀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방패 노릇을 하면서 그 보호 아래 아주 그때 당시 아주 특이한 경우야. 여자로서 학자가 돼가지고 많은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또 이름도 나고 그래서 플라톤이 여자로 이 세상에 다시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파티아에게 그 배우려고 왔어요. 대부분 남자들이야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그 뭐 저서도 있고 그러지.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 공부해서 사회적으로 남자들을 가르치고 남자들을 리드하고 그러는 그때 당시에 아주 특이한 그런 여성이 있었다. 그래서 이제 이 하이파티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이 큐리 부인이야. 응? 네가 그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마담 큐리라고 그 큐리 부인이 노벨상을 두 번 탔어. 그래서 첫 번은 그 라디움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발견해서 노벨상 받고 그 다음에 또 엑스레이의 그 효과, 엑스레이를 투시하게 되면 사람 뼈나 이런 거, 몸 안에 내장이나 이런 거를 사진 찍을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그 엑스레이의 그 특이한 효과 이런 거를 또 발견했기 때문에 남은 평생에 노벨상 한 번 타기도 힘드는데 이 큐리 부인의 경우는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았단 말이야. 그런 이 큐리 부인이 이 하이파티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된 여자가 있다.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. 이제 그랬던 결과가 오늘날 큐리 부인이 된 거거든. 내가 도희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내가 큐리 부인에 대한 강의도 다음에 하겠지만 자세한 거 하겠지만 우선은 오늘 이메일에다가 하이파티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거 이거를 읽어보고 또 내 이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네가 앞으로 훌륭한 그런 여류 여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. 나는 도희에게 꼭 학자가 되라. 과학자가 되라. 무슨 철학자가 되라. 아니 예술가가 되라.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. 네가 무엇을 하든지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으면 돼. 그런데 네가 마음속에 하이파티아나 이런 훌륭한 여성들이 과거에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 하는 것은 큰 참고가 돼. 그래서 너에게 참고하라고 해서 내가 이런 거를 연구해서 너에게 글로 보내는 거야.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또 내일 하루는 좀 시간이 있지 않겠냐. 그러니까 네가 수능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고생하고 그러는데 조금 다른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 이메일에 보내는 이 원고를 읽고 또 내 목소리 도희에게 특별히 강의해주는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. 도희야, 내가 너를 사랑한다. 그리고 너 뒤를 잘 보살펴줄게. 응? 내 마음속에 도희 네가 얼마나 강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제 곧 9월달에 다시 그 실험을 하겠지만은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는 그 빅뱅 실험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는 거 LHC 그게 대한 원리와 이런 걸 내가 너한테 다 그려서 편지로 보내준 거 알지?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를 내가 그 사이버 대학에 가가지고 특강도 했고 그것도 네가 동영상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90분이나 되니까 자꾸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 이런 얘기는 내가 너에게 짧게 하는 얘기니까 요거는 좀
듣고 생각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야. 내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네게 메일을 보내줄게. 오늘은 이만 하겠다.